하려고 해요. 우리 여러분하고 오늘도 같이 바이블 저니, 재미있는 성경 여행을 떠나기로 해요.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성경 바이블 여행으로 데리고 갈 건데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 이야기. 여러분들 요나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신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요나가 누구인가? 우리 올드 테스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우리 요나 이야기를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자, 준비됐나요? 1, 2, 3, Let's go! 요나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느니라. 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요나가 대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되나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 외치라. 니느웨로 가라고요? 니느웨라고 한다면 아스리아의 수도인 그 큰 성, 바로 그 니느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그렇다. 근데 제가 그 무서운 곳에 왜 가야 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악랄하고 무섭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왜 가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네가 가야 되는 것이다. 무서운데? 무서워. 제가 거기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뭘 하나요, 하나님? 네가 가서 그들의 악함이 하늘에 닿았으므로 그 니느웨는 40일 후에 망한다고 전하여라.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고요? 그들이 원래 악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아실 텐데, 그들의 악함이 하늘을 찔렀군요. 그런데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제가 말을 해도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너는 그저 내 말을 전하면 된다. 정말요? 니느웨 사람들 다 무서운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참 고민이네. 어떡하지? 가만있어봐.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악랄한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으니까. 잘됐지 뭐야.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대. 잘됐다. 그러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리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몰래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야지. 나는 절대 니느웨 사람들한테 40일 후에 망한다는 얘기를 안 가르쳐 줄 거라고. 그럼 그들이 망하면 나야 좋지. 하나님은 이걸 모르실 거야. 배가 어딨지? 저기 배가 있다. 여러분, 다시스로 배가 곧 떠납니다. 배를 타세요. 여러분, 다시스로 곧 배가 떠납니다. 배 타실 분들은 배 싹쓸 준비하시고요. 티켓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배가 다시스로 가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이 배는 다시스로 가거든요. 근데 백값을 내셔야 되는데요? 돈 있어요. 저요,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어서 타세요.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야지.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쪽으로 가나요? 네, 저 따라오세요. 배 타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데.
피곤하다. 나는 좀배 밑에 가서 잠이나 좀 자야 되겠다. 침몰하게 생겼다니까. 아 배가, 아이고, 아 왜 이렇게 배가 움직이죠? 아유 어지러워. 아유, 그러니까 너 신한테 좀 기도를 좀 한번 해봐. 너 믿는 신이 뭐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요. 그건 왜 그러시죠? 빨리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아 왜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폭풍이 불고 배가 움직여요? 나도 평생을 내가 뱃사람 했지만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야. 빨리 네 하나님께 좀 기도를 좀 해봐.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분명일까요? 뭐라고요? 자 이제 이 일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모두들 다 제비를 뽑도록 하자. 맞아요. 제비를 뽑아야 된다고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제비를 뽑아야 된다고요. 아니, 요나가 누구지? 저요. 제가 요나입니다만. 네가 바로 너 때문에 이렇게 배가 지금 파산을 하게 된게 생겼구나. 진짜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데요.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 배를 타고 다시 쓰러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이렇게 폭풍이 일고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너 왜 그랬어? 왜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데 니느웨가 망한다고 하니까 나는 신나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들한테 망한다고 경고를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탔더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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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어떡해. 맞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단 말이야. 아이고 내 재산 다 잃어버렸네. 그 귀중한 내 가방도 비싼 가방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다 버렸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 책임질 거예요? 책임져.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좋은 수가 있어요. 이 폭풍이 멈추려면요 저를 바닷가에 버리세요. 그러면 이 폭풍이 멎을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응? 정말? 네, 저를 바다 밑으로 버리세요. 그러면 이 폭풍이 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아, 그렇다고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요나 아저씨를 바다 밑으로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선장님 너무하지 않나요? 그냥 육지로 한번 이 배를 가지고 가보면 어떨까요, 선장님?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자, 모두들 힘을 한번 내봐. 육지 한번 우리 갈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내보자고. 선장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배를 더더더더 육지 쪽으로 몰고 갔어요. 그러자 배는 더더더더 움직이고요. 폭풍이 더 심하게 몰아치고요. 배가 더더더 위험해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선장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요나를 요나 아저씨를 배 밖으로 그냥 바다에 던져 버려야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제 옷도 다 날라가고요. 아이고 제 가방하고 제 짐도 다 날라갔다고요, 선장님. 아이고 우리가 왜 요나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죠? 이렇게 왜 위험하게 말이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선장님. 아, 안 되겠다. 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겠다. 그래 그래 그렇자고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다 같이 요나 아저씨 이해하시죠? 요나 아저씨가 말했잖아요. 요나 아저씨를 바다에 던져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다고 말이죠. 네, 이해해요 여러분. 자, 다 같이 요나 아저씨를 들자고요. 그러자 바다에 하나 둘 셋. 큰 물고기는 듣거라. 너는 저 바다에 빠져있는 요나를 삼키도록 하여라. 나 바다 물 먹는다. 아니 왜 저렇게 큰 물고기가 있지? 무서워.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요나 이야기는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첫 번째 창세기 공부했을 때 첫 번째 나간 퀴즈 있잖아요. 그 퀴즈를 아주 아주 잘 푼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푼 그 퀴즈를 보면서 답을 보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요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안녕, 안녕. 연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저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희의 죄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